먼저 무사히 일련의 과정을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.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제자훈련 마지막 시험을 보고 종강 파티를 하는 오늘도 난 신랑과의 영적 전투 중이다. 설거지를 하며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.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만은 않다. 제자훈련을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사단의 날향한 시험은 교묘히 시작되었다.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제자반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나에겐 훈련이었지만 사단과의 싸움이 더큰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. 목자님의 계속된 권유에도 차일피일 미루던 제자훈련.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당하겠다 선언하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어 내가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날 몰아갔다. 올해도 때가 아닌가라고 포기하려는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.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. 민수기 20장 2절 말씀.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진했다. 하지만 사단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의 약한 부분들을 자극하며 계속적으로 내 의지를 꺾고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. 결혼하고 15년간 부부싸움 한번 안 했던 신랑과 올해는 중간중간 신앙적 갈등도 많았다. 신랑은 내가 훈련받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. 도대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을 가는 거냐며 시비를 걸어온다. 결혼을 결심했을 때 신랑 손잡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. 또 제자훈련 끝 마칠 즈음에는 마음을 나누던 신앙적 동역자와의 뜻하지 않은 갈등 상황도 생겨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했다. 끝까지 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졌다. 때론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었고 또 때론 낙망하기도 했다. 주님,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? 울며 주님께 하소연도 참 많이 했다. 하지만 내가 끝까지 싸워 이 자리를 지키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도록 이끌어주신 나의 주다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.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도 사단은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절망의 끝에 설지라도 난 일어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한다. 제자훈련은 감사, 이 한마디면 설명 가능한 것 같다. 말씀을 배울 수 있음도 감사, 삶을 나눌 수 있음도 감사, 또 배운 말씀으로 살아갈 힘 주심도 감사. 나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느낄 수 있었던 훈련의 자리는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.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기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동탄 자매분들을 알게 되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교회가 하나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. 고난이 은혜라고 하셨던가? 앞으로 계속 다가올 고난이 시험이 날 쓰러뜨릴지라도 나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은혜 안에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길 기도한다.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